큰 제스이기 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베인의 장점은 모란검이나 이제 궁 찍고 지나가는 타이밍 되면은 앞구르기 하면서 적을 암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특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 베인은 소극적으로 라인 당기면서 커야 돼요. 자 리신 탑. 네. 타워 쪽에서 숨어있... 돌아서 오는 갱킹이죠 이거. 자 근데 제스가 숨어 있는데 이거 잡기 위한 움직임인지. 이거 특배까지 오면 잭스가 죽죠. 지금 안 나와야 됩니다. 잭스가 이거 나왔어요. 나왔죠? 리신 다시 올라가요. 어? 어 이거 갱홍 할만한 돼요? 특배 오죠. 쏘나돕니다. 아 전멸. 전멸 따라가나요? 특배 와요. 네. 자 특배 오는 체크했어요. 거 잘라냈죠. 체크했기 때문에 저도 블라디미르가 세이브 선수 신 낮죠 지금. 레벨에서도 앞서고 템도 좋고 이런 기도가 되면 잭스를 상대로 충분히 할만하죠. 잭스가 힘을 발휘 못합니다 이런 조합이면. 네 기본적으로 블라디가 싫어하는 탑솔러들은 돌진을 두 번 한 탑솔러들이 싫은데 이들이랑 그게 가능하죠. 잭스는 한 번 돌진하면 끝난단 말이죠. 게다가 아이템 차이도 지금 다소 나는 상황. 네 그리고 잭스의 스턴은 피하기도 쉽고.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자 골카 뽑았고요. 모란검 전멸 있죠 전멸 있죠. 네 전멸로 일단 네. 뒤로 빠져나가는 나진쿵 선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잘 살아왔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 전멸이 티페 로밍에서 킬을 만들어내는 전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 감안하면은 이거는 뭐 소드 입장에서 희소식이죠. 그렇죠. 자 오리아나 밀린CS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티페 다음 템은 리치베인으로 예상이 되고요. 티페 템이 좀 무섭게 나오네요. 저게 솔로에서 흉할 때 가는 아이템 빌드거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흉할 때. 자 와치 선수. 와 와치가 예언자, 이 타임이 오라클을 먹었다는 거 이거 진짜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의 노페 선수는 많이 먹긴 하는데 와치 선수가 이 타이밍에 예언자의 영향을 먹는 장면 흔치 않은 장면이에요. 블루 쪽에 대기해요 노페. 자 앨리스 노페 리신 미드 바야 미드. 네 진짜 네. 빠지네요. 아 차가 좀 나고요. 와 스페션 근데 흠지게 망치 큰 것 같죠 방금 전에. 네 안에 저기 키 때문에 어려운 상대가 가능한 모습 하지만 블라디미르 앨리스 자 블라디가 특패 믿고 좀 들이대는 감인데 특패를 보시고 이런 앨리스한테 유체화도 없어요. 죽겠네요 이거. 이건 죽겠고 네 이거 못 살 것 같죠? 네 저 고치 대신, 피해도 어차피 죽는 능력이기 네. 때문에 대신 미드 바텀 미드 바텀 크게 이득 못 취했기 때문에 이건 소드가 잘 하는 플레이였죠? 네 어떻게 보면 나왔네요. 잘 밀립니다. 네 드래곤은 공짜로 가져가야죠 이거는. 드래곤과 탑타워를 바꿔주는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이제 성장도 가속이 있고요. 일단 블라디 지금 땡길 수 있는 데 땡겼어요. 큰 노려봤습니다만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블라디 가성비 잘 나온 3종 세트 다 나왔죠? 저기에 존냐만 딱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소나 연재 영향 스타트 헤르메스의 주말을 옮겨갔습니다 잭슨은. 네 딜템 좀 천천히 올리더라도 지금 라인 좀 길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 트페의 골카 이런 거 CC에 대한 면역 잭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4000골드 차이가 현재 벌어진 상황입니다. 케이틀린과 베인 구도에서는 아직까지 뭐 5대5 하나가 붙지가 없습니다만 탑에서 싸워놨습니다. 운명 날아왔고요. 블라디 얼마나 버티나요? 자 블라디 못 버텼어요. 오래 못 버텼어요. 자 근데 체력 상황들이 다 별로 안 좋죠? 네 더 쫓아오긴 좀 힘들고 특패 딜이 연속 부실하죠. 아 베인을 네. 그냥 녹여버렸어요 특패가. 네 레드까지 있는 리신 리신 아래서 리신 발차기 산소가 빗나갔고 특패가 넘어졌다 고치 맞았어요. 오 아 특패 전사 죽여봐. 살짝 이거는 자 근데 이거 리신과 리신 살 것 같죠? 리신 일단 도망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또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낮은 실드 진행이 됐던 모습이었죠. 네, 어쨌든 낮은 실드가 여전히 글로벌 골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킬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소드, 낮은 실드. 네, 리신 도망갈 수. 전면 어 따라갔어요. 맞아, 맞아. 아, 아, 바텀 타워 밀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케이틀린 바텀 2차 밀었어요. 네. 케이틀린이 없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네. 없는 싸움이었지만 괜찮게 싸웠어요. 이 정도면은. 자 끝까지 가요. 못 쫓죠 이거는. 실드 여전히 유리합니다. 자 이러고 실드가 미드를 쭉 밀어놓은 다음에
레드 쪽 상대 레드 쪽 와드 다 지워버리면은 트패와 함께 언제든 끊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글로벌 골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어느새 5천 골드까지. 그 잭스 흑망의 그 기준점은 20분 3일체인데 20분 지났지만 3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물론 잭스가 한 번도 전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아까는 17분에 나왔거든요 3일체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4분이나 지체됐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오리아나도 쓸데없이 큰 지팡이. 앨리스는 군단의 방패. 투패 좀 있으면은 미치메인 나오고요. 투패 성장이 너무 매섭네요. 이방도 좋아. 11레벨도 9레벨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리신이라고 하더라도. 오! 잘 이거 죽겠는데요? 아 이거는 좋았어. 변수가 너무 쟀네요. 좀 끌어당겨서 소나 한 명께 뭘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차피 좀 방어로 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보이지 않는 곳,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형 선고로 인해서 변수 네. 발생 전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돼요. 사소한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따라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많이 힘들어요 실드가. 애초에 NS 자체 챔피언 디자인도 한타할 때 큰 힘 발휘가 힘들고 소리일수 아니니까요. 오! 여기서 소나 끊기는 건 좀 아쉽죠? 효과 끊어주고 공기서 버티고요. 에네메스라 잡아버렸어요.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전에 잡았죠? 잡았죠? 어 힐! 네. 네 잡았어요. 네 실드 좀 더 텐션 유지해야죠. 네. 이렇게 한 줄씩 끊기다 보면 어느새 따라잡히는 겁니다. 자리 지대인까지 완성 급해. 하지만 우리 하나 어쨌든 뭐 CS 다 따라잡았고요. 네. 킬 차이 뭐 한 킬 하나 차이. 글로벌 골드에서 조금 뭐 투표가 더 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러면서 잭스도 성장하면서 3일째 완성시켜야겠죠. 투패는 방출에 어? 하나 더 갔습니다. 와치 선수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새 5킬 3호신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우리 하나 물렸습니다. 물렸습니다. 이거 좀 힘들어 보이죠. 자 이거는 죽겠네요. 아 반대로 낮은 소드도 네. 이렇게 끊기면 안되거든요. 양킬 집중력 좀 더 발휘해야 돼요. 마지막 5경기란 말입니다. 왜 이런 네. 플레이가 나오냐. 미드를 아까 빨리 쉴드가 밀어줬기 때문에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데 이미 적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안쪽에 있었습니다 미들이. 자 스위트맨이다. 이거 너무 들어갔죠 공 선수. 아 이거는 스페셜이다. 자 잭스 너무 좋았구요. 잘했습니다. 에이플이래요. 잭스가 3일체 나왔거든요. 벤이 스피드할 수 있는 거구나. 우와 3일체 나온 잭스에요 이거. 디린 잡히죠 잡히죠 잡히죠. 오 잡혔어요. 잭스와까지 야 이게 3일체가 나오면 왕기라는 거. 이야 마무리 마무리. 다행히 관전은 주요 장면이 네 일단은 끝난 상황에서 됐네요. 네. 이렇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죠. 그렇죠. 다음 상황 예상을 보면 일단 밀려 들어오는 민영과 함께 그 전장면입니다. 네, 그 전장면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랐어요. 굉장히 네. 허무하게 물린 게 맞았고요. 네, 그렇죠. 잘 잘랐는데 공 선수가 또 잘렸죠 여기서. 투패가 좀 아래쪽으로 했다가 쓰레쉬를 만나면서 네 투패 쪽 볼까요? 좀 아쉽게 됐죠. 아래 네 투패가 옆글에서 이제 포킹을 좀 해줄 생각이었는데 앨리스에게 딱 걸리면서 네 허무하게 되죠. 여기서 마무리 해줘. 크래시 공격기로 한타를 끊어주고 크레센도. 문제는 잭스예요. 딱 막 무기를 휘두르고 싶은 그 타이밍이 딜이 어마어마하죠. 저걸 끊어줘야 되는 게 투패거든요. 네. 그런데 투패가 먼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잭스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리신까지 전사. 문제는 베인이 킬을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 포탑까지. 이거 글로벌 골드 거의 따라가는 수준의 한타라고 봐야 되고 양 그 진영의 챔프들의 구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캐리력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소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2차 포탑까지 밀었어요. 잭스가 힘을 받습니다 이러면. 2000 골드로 확 줄었어요. 네. 드래곤 가겠죠? 네. 네. 드래곤까지 일단은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잭스가 3일째 뽑자마자 이거는 거의 바로 뭐
빌저터 해적검이나 거인어리티 쪽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골드를 한타에서 확 당기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네. 자, 낮은 공선 유병준 선수는 방금 전 한타에서 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네. 없다면 잭스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트페가 한타에서 잡아야 되는 포지션은 뭐 옆구리에서 포킹을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블라디가 분명히 앞에 있고 그 블라디를 향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적을 자신이 언제든 내가 잭스한테 카드를 던져줄 수 있어라는 압박을 주는 위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방금 좀 너무 옆구리를 노리려다가 실책이 돼버린 장면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장면에서 베인이 순식간에 5킬을 가져갔고요. 네. 5킬 1데스 2어시로 킬데스가 갑자기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아이템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시 잭스의 꾸준한 성장에 의한 3일체 네. 빌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리아나도 뭐 특별히 밀린 초반에 밀린 듯한 분위기였습니다만 어쨌든 CS 다 따라잡고 네. 아이템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네. 네. 특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형적인 데캡 리치베인 갔다가 존이 없어서 막 나 망했다 꼬인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상황이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네, 지금 후방 플레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한타에서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특패예요. 네. 케이틀린도 뭐 잘 성장은 했습니다만 지금 베인이 킬을 많이 가져가면서 케이틀린은 베인에 비해서 지금 큰 활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네. 양 팀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서 멋진 경기 보여줘야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장기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자 경기 속도는요. 드래곤 가져가는 모습이죠. 네, 드래곤까지 가져가면 이거 그걸 다 따라잡았죠? 순식간에 천 골드가 차이 안 나요? 베인 집 가면 유령무이에 뭐 롱소드 곡괭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면 순간식기도 지금은 네, 효율이 잘 나오죠? 지금 사실 적조합 자체가 CC 위주 네 최속상임이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는 조합은 아닙니다. 설사병, 골드카드, 크레센도 다 풀 수 있으니까요. 스페가 지금 뭘 좀 해줘야 되거든요. 성장을 잘한 거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끊기고 있습니다. 건물 정말 잘 했는데요. 아 멋있어요. 보이는 삼각 위치. 미드 푸시, 제스 미드 있고요. 타푸시 타푸시. 오리아나도 아파요. 네. 아 베인 템 궁금하네요. 이령무의 곡괭이. 음전자막톡같이 최후의 속상인가 순장식띠 동시에 네. 일단은 갈 수 있는 템들을 제리템부터 일단 구입해주는 모습이죠. 네. 잭스 막으러 부랴부랴. 잭스가 또 사실은 철거반 네. 원조거든요. 그렇죠. 가차없는 맹공을 이용한 공속진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잭스를 선택한 이유 스킬 푸시를 했을 때 1대1이 상대가 안되면 힘들어집니다. 네. 잭스와 1대1 구도를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채팅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잭스와 그리고 지금 저는 거인의 허리띠 갈 줄 알았는데 뒤로 올려주네요. 네, 빌저터 이후에 딜. 이건 아마 베인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베인에게 어그로를 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죠. 템일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뭐 트페나 블라디에게 생각보다 뭐 빨리 죽더라도 그걸 받아낸 만큼 뒤쪽에서 베인이 극화력으로 다 녹일 수 있을 거다. 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글로벌 골드 1000 골드 차이. 15킬 대 10킬. 네, 이런 거는 신경전. 자, 세이브 선수. 캐치 넘어요. 캐치 넘어요. 선수 이거 썼는데. 이거 아, 회사병이 잘 들어가고 말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자, 이러면 특별한 거 오히려 분명 와도 지금 특패 카드 너무 또 많이 들어. 야, 옆구리 가 이거 좋아. 왔어요. 이거 특패가 도와, 특패가 도와. 이런 잭스는 특패 도왔어요. 이런 잭스 누가 만나요? 베인이 문제죠. 베인이 문제죠. 이런 베인이 문제죠. 트리플킬까지 가져가는 모습까지 방금 전 특패가 옆구리에서 카드 던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오리아나 충격파. 쏘의 집중력이 어마어마했죠 이거는. 난 특패만 보면 돼. 충격파 1인 공수. 네. 상관없다. 바로 특패에게 충격파 들어가면서 네.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딜템이기 때문에 네네. 특패도 타겟이 되는 순간 그냥 녹아요. 애초에 좀 세이브 선수의 포지션이 아쉬웠었죠. 거기서 이제 비장의 한 발을 오리아나한테도 던져놨던 것 자체가 오리아나를 블루 쪽으로 빼게 만들어놓고 케이틀린이 잭스 오기 전에 타워를 좀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블라디가 무리하게 거리 유지하다가 물렸기 때문에 좀 실드가 손해보는 한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인이 트리플 킬을 가져갔어요. 이거 아쉬운 게 애초에 특패가 운명을 날아오자마자 카드가 있었다면은 던질만한 거에 나왔어요. 던질만한 거리가. 근데 카드가 좀 여러 번 돌면서 던질만한 거리 나온 데 불구하고 한번 놓치고 네. 그걸 전면으로 따라가다가 죽은 거거든요.
반대로 전면을 수비적으로 썼다면 이런 상황 안 나왔겠죠.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베인이 지금 뭐 8킬까지 네. 쭉쭉 올라가면서 라인전 사실 아까 아쉬웠거든요. 네, 캐신에 그렇죠. 비해서. 그런데 지금 한타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내면서 베인이 지금 왕기 직전까지 와서 순장씨 나오면은 잭스와 함께 네. 뭐 진영 파고 돌면서 완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네. 구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실제는 지금 집중력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집중력 유지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자, 실드 정말 어렵게 5경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초반은 그렇게 잘 풀어갔습니다만 지금 중반 이후부터 약간 삐걱대는 모습 상대에게 동점까지 허용한 그런 구도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장면이죠. 아까 장면이죠. 여기서 한 번 이제 선혈의 파도를 돌리려다가 계속 거리가 나왔었어요. 카드 거리가 일단 뒤로 그러면 빠지게 되는 여기서 중각파를 트페인점에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최트페가 주냐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을 저렇게 써버리면 탈출기가 없어요. 네, 이 와중에 역으로 넘어가서 살아간 지파 선수의 플레이는 뭐 놀랍긴 합니다만 역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걸 저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 이게 거의 소드 입장에서 어? 키워먹은 게 돼버렸거든요. 아, 베인 그냥 집 보내네요. 네. 킬 자체 글로벌 보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킬 자체가 높다는 거는 이제 후반 중후반 이후에 킬을 연속적으로 지금 소드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중이 초반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추가적인 이득이라는 게 베인 최고 흡사기 나왔고 잭스도 지금 너무 잘 컸어요. 잭스도 잘 큰 건 아니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렇죠. 블라디가 훨씬 나왔었는데 진짜 3일째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왜 잭스 3일째 3일째 하는지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빌지어트의 조금 나지 완성. 투패 템이 늘고 있지 않아요. 어, 암살 암살. 어, 이거 베인 아 이거 당하겠네요. 와 턴이 그 들어가네요. 야, 상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게 돼버렸네요. 베인 9킬이에요. 베인 쑥쑥 자라납니다. 문제는 스톤이... 베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잭스 네, 여기 스턴이 들어가네. 거기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아도 예, 오리아도 라바도 네, 뭐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실 이 정도로 유리하다가 상대가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은 흔들리거든요. 네. 어쨌든 게임이란 건 사람이 하는 게임,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자, 이거 지금 분위기가 너무 휘슬리는데요. 너무 쉽게 내주고 네. 잭스 오는 순간 다이브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흔들리면 그게 게임에 보입니다. 바터 공 무서워요. 저 공 무서워요. 고치 사용 성공까지 글쎄도 발차기 좋았어요. 발차기 좋았어요. 어, 욕심내면 안 되는데요. 욕심내면 잭스 갑니다. 잭스 죽어버려서 베인이 나 죽입니다. 왔어요. 자, 그래도 제파다 살아갑니다. 네. 그래도 생존하지만 문제는 베인이 11킬. 어, 큰일 났는데요. 지금 베인 연속적으로 킬 엄청나게 먹었죠. 그 잭스가 죽어도 베인이 문제고 베인이 죽어도 잭스가 문제고. 네. 그리고 그 둘을 잡기 위해선 블라디가 뭔가 해야 되는데 블라디가 물리고 시작했어요. 조용히 오리아나 크고 있어요. 그래도 네 할게. 어, 이거 괜찮으세요? 아, 죽었어요. 방어를 노렸지만은 사슬채찍한테는 안 되죠. 네. 업체들이 빌리지 않기 위해서 높여져서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와치의 고치가 갱킹 타이밍에 사실 크게 빛을 못 발했었는데 교전 타이밍에 갑자기 너무 예리하게 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00 골드 차이. 잭스 보란 나왔습니다. 베인 수은이 아니라 헤르메스 10m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 오리아나 기괴한 가면 여기서 끝 더 이상 뭐 길게 보지 않겠다는 의미 같죠? 네. 자, 순장씨 나왔고요. BF 하나 더. BF 하나 더. 그렇죠. 그, 지금 길게 안 보일 생각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 길게 가면 상대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멘탈이거든요. 아까 한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는 게임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서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맹공 퍼붓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사실은 낮은 소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잭스의 저 모란건과 3일치는 실화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3일치 붙어있는 슬로우는 확률적 슬로우라. 어, 이거
이런 거 끊어주는 거 좋아요. 자, 글라디가 베인 걸어놓고 글라디가 상대 베인 무빙과 뒤. 자, 그 뒤에서 잭스 옵니다. 잭스 뒤에서 와요. 잭스가 뒤에서 왔어요. 뒤에 있습니다. 자리 잘 잡았죠, 잭스 지금? 잭스 카드만 보면 이거 그렇죠. 잭스 잘 잡았죠. 잭스도 의미 없어요. 베인 잡으려고 들어왔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베인은 못 들어가요. 미신 어차피 죽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죠. 투패도 위험해지겠는데 저기 잭스 3일차 이속 빠릅니다. 네네. 계속 쫓아가죠? 네, 계속 따라가도 이건 네, 계속 따라가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만 목 쫓아갑니다. 분노 엑스프레션. 그냥 집에 못 가기만 해도 이건 이득이니까요. 모랑 못 가게 해놓고 모랑만 써도 그렇죠. 잡았죠. 이건 잡았죠. 오 반대로. 야. 아니 계속 쫓아오면 이게 3일차라서 이러는 동안에 바론 가져가고 있습니다. 못 잡아도 집에 못 가기만 해도 이 이득이라서. 네. 중간에 와드 한번 있어요. 그리고 자 도약 공격 한번 타고 반격 스턴 아스턴이 들어가면서 슬로우 묻었어요. 잠시만 지금 왜 잭스가 3일차를 가는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바론까지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글로벌 골드 차 5천 골드 이상 벌립니다. 와 5천에서 지금 만을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베인이 너무 컸어요. 베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베인 경로 사버렸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헤르메스 시미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산 거죠 지금 생각 생각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무한해대검 생각하는데 인벤 없어서 그러는 것 같죠 거의. 그럴 수도 있고요. 잭스를 뭘로 막나요? 바론 시너지 제일 잘 맞을 편이 잭스거든요. 이거 힘들죠. 블라디와 특패가 잘 컸는데 중간중간 끊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몇 번 죽은 게 네. 너무 크네요. 특패 템이 사실 뭐 저 리치베인까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템의 그 나오는 속도가. 근데 그 이후 나온 게 공원 지팡이 하나예요. 저 딸랑 하나 나온 공원 지팡이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반면에 지금 오리아나는 뭐 오 고치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유효한데요. 이거 스래시도 올라와요. 베인이랑 같이 죽었죠. 이거는 발차기 좋았어요. 하지만 스래시 못살아요. 이건 죽어요. 상성은 안 쓰죠. 네. 필요가 없죠. 운명 잭스 물렸습니다만 잭스 잘 살아가요. 네 운명과 잭스의 체력을 바꿔줬다면 훨씬 네. 이득. 스래시 앞으로 나갑니다. 이거 잭스 체력 없어도 금방 차요. 뭐란 건 있거든요. 게다가 바로 버프까지. 네 금방 찹니다 잭스. 팀은 오리아나를 못 막습니다. 잭스 웨인의 신경이 다 쓰여서 오리아나 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마비 채웠어요. 실드 네, 고치 나왔어요. 이거 잭스 반격 쓰고 거기에 오리아나 공 달고 들어가면 잭스 체력 꽉 찼어요. 만피에요. 바론의 모란 후피얼 고치 아 맞네요. 탑 2차 포타 문제는 바텀에서 슈퍼미니언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템들이 지금 끝낼 생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여차면 끝낼 거예요 지금 나지소드는. 계속 두드립니다. 블라디미도 바텀 막으러 갔죠? 용의 분노 말고는 뵐 수가 없습니다. 잭스가 빠진 타이밍을 또 막으러 가야 되고요. 철거왕 잭스. 야 이거 미겨. 와 진짜 미겼죠? 이런 후표 수고 묻고요. 기중 가져갑니다. 보랑 탈진 뺐어요. 네 이런 미드하죠? 포탑 없는 잭스의 공 늘었어요. 또 편하게 밀죠. 바텀 재생성 바텀 가면 되고요. 네 수업제기. 이야 동양아 뒤 고치 맞은 거. 네 이거 무리한 싸울 필요 없고요. 브라디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근데 크레센도가 제대로 안 들어갔죠. 송성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베인이 이거 베인 잭스의 지속력을 못 이기죠. 네 소소 녹은 결과 이겁니다. 안 빼죠. 기회가 왔을 때 억제기 빌어야 돼요. 파워 초과한테 최고예요 이 챔피언들. 자 그리고 정비하러 돌아갑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 7점. 운명 생각 잘 들어가는데요 이거. 운명 생각 잘해야죠. 자 앨리스가 도망갈 때가 딱히 없죠. 투패 아래쪽에 투패가 뒤에 있네요. 학살 중. 네 투패 죽었죠. 역시 마무리 학살 중입니다. 앨리스를 잡긴 했습니다만 투패가 운명을 타고
그야말로 운명했습니다. 네네. 이거 잘못 싸우면은 KT 죽거든요. 보고 있어요. 이거 와드로 보고 있어요. 아, 상수 도약 공격. 전설 떴네요. 베이 와드로 보고 있었어요. 베이 네. 몇 킬이죠? 13킬. 13킬 1 됐습니다. 저 그냥 싸웠어도 KT 죽었을 거예요. 그쵸. 사이즈가 지금은 어? 리신 셋이기 때문에 아니 리신 소나기 때문에 케이틀린 혼자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케이틀린만 죽이면 되니까요. 네. 뭐 뭐하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란도인 나왔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인 무한의 대검. 베인 무한의 대검. 저 신장 스키만 히미터로 혹시라도 네. 넣어준 다음에 그럼 풀톱이에요. 엘스 아일라이 나왔고요. 쓰는 코어 홍태인 두 개 나왔고 상태거든요. 란두인까지. 자 블루 가져갑니다. 자 이제 탑으로 갑니다.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탑으로 이동합니다. 잡혀 잡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여기서 아... 끊기고 이대로 소드가 자, 이대로 소드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네. 소드가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실드의 집중력이 약간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충분히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또 딱 우리 지금 한번 할 만한 타이밍 나와 그러니까 어떤 글골 차이와 상관없이 라는 타이밍이 나오니까는 매섭게 몰아붙이는 소드의 공격력을 실드가 버텨내지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낮은 실드 초반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급해도 아이템 굉장히 잘 나오고 노페 선수도 잘 라인을 풀어주면서 구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 결국에는 뭐 소드가 잘 따라잡았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정말 참 재밌을 수 있고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경기 너무 아쉽게도 관전 관련된 문제로 시청하시는데 불편드린 부분 다시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쉽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그리고 4강 1차 예고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많은 분들이 낮은 소드의 네. 우세승을 점쳤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고전했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네. 뭐 역시 형제팀 특화라는 걸 봐야 된다고 할지 소드 분명히 강력한 팀에도 불구하고 실드가 두 경기나 소드의 빈틈을 노리면서 3대2 스코어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소드가 1, 3, 5경기 낮은 실드가 2, 4경기 각각 가져가면서 3대2 낮은 소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른 한 팀의 결승 진출팀을 가려봐야죠. 네. 바로 화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 진어 패컨스와 LGIM 2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은 래퍼드와 라일라. 네 정글 싸움이죠. 네 특히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정글에서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죠. 원래 탑에서 만났어야 네. 되는데 네 둘 다 탑이었죠. 네 하지만 정글에서 이제 양 팀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 네 기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 야 선수들의 결승 진출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양 팀 모두 뭐 챔피언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얻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1세대 프로게이머들 있는 만큼 팬층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팬분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6시 3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4강 1일차 경기는 낮은 소드가 3대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4강 한 경기 그리고 네. 3, 4위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올림픽어 케 아토르에서 펼쳐진 결승전 이렇게 단 3매치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뭐 벌써 시작하니까 벌써 지나갔네요. 아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또 챔스와 연계되어서 긴밀하게 네.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챔스와 NLB 동시에 보는 재미도 그런 재미도 상승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번 시즌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챔스에서는 이제 현존 대한민국 최고의 팀들을 가리는 4강전을 앞으로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 NLB를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팀들의 최후의 멋진 모습들 또 함께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경기에 좀 원활하지 못한 관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낮은 소드가 결승전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구 김우중 그리고 해설의 하광석 그리고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4강 1차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